컴퓨터 좋아했죠. 게임기야 막. 만화책도 좋아했고. 로봇이나 막 그런 손으로 움직이는, 가지고 노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었고, 유일하게 컴퓨터가 생겼을 때, 아, 정말 좋았죠. 소꿉놀이 인형. 예전에는 종이 인형, ODP 같은 게 있었거든요. 그 누나가 사가지고 같이 대응은 해줬던 것 같은 느낌? 그 정도까지. 남자다움도 없고 여자다움도 없고 인간다움, 심지어 인간다움도 뭐 딱히 그런 게 없지 않나요? 아니요? 남자다운 게 뭐, 뭔가요? 남자다운 건 뭐 힘센 건가?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. 술을 못 한다는 게 말, 회식장에서 특히 한번 강요했잖아요. 절대 안 먹어요. 전 끝까지 안 먹으면은 처음엔 계속 하다가 이제 아예 안 먹는구나 하고 말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저는 어떤 강요든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무엇이 됐든 간에. 사라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. 특히 요즘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이. 사람들이 뭐 예전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예전에 하면서도 몰랐잖아요. 근데 요즘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. 아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고 알게 되고 상식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요즘은. 특히 어린애들한테는 뭔가를 강요할 때는 진짜 조심스러워야 되잖아요. 근데 강요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해요.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, 실제 그 진짜 총을 쏘는 것처럼 그 정도 위험한 일이라는 인식 자체를 못하고 그걸 비유한 거였죠. 그 행위, 당신의 행위가 실탄을 쏘는 것만큼 위험하다,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돕고 싶다면 차라리 많은 선택지를 보여주는 정도까지만 하는 거지 이게 좋다라고 유도도 하면 안 돼요. 사실 약간 뉘앙스라든가 뭐 유도할 수 있거든요. 이게 맞다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다양하게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고르도록. 그게 가장 행복하잖아요.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게. 마지막에 약간 깨달은 느낌을 줬어요. 줬을 때 어느 정도는 알겠죠. 근데 현실이라면 깨달을까요? 과연 그런 사람들이.